포즈 하나하나가 너무 멋지네요. 네, 정말 보내기 아쉬운데 또 저희가 스트레이키즈와 말씀을 나누는 사이 또 멋진 배우분이 또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 아, 감성장인 배우 양세종 씨군요. 네, 여심을 사로잡는 심쿵 눈빛의 소유자입니다. 드라마 속 섬세한 감정 연기로 대세 반열에 이름을 올렸죠. 네, 양세종 씨는 이 멍멍미 이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요. 저희가 가운데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 2018 마마 팬스 초이스 인 재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마에 함께하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마에 참석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양세종 씨 하면요, 특유의 그 꿀 떨어지는 눈빛, 정말 이 양봉 눈빛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팬분들뿐만 아니라 일본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마마에서 한번 그 꿀 떨어지는 눈빛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만 보여주시면. 네. 네. 살짝만. 자, 살짝만. 하나, 둘, 셋. 넷.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네, 멋지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꿀이 여기 떨어졌네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또 매력적인 수수함을 가진 배우 정소민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에서 흡입력 있는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모두와의 케미가 기대되는 그런 멋진 배우이기도 한데요. 어, 저 빨리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아이고. 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마마와 함께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또 생애 첫 마마 네, 오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생애 첫 마마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대로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식에서 뵐게요. 네. 너무 본식에서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